종에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대호 목사님이야 나름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한 10여 년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한 5, 6년 동안 신학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인가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워싱턴 침신에서도 왔었고 메릴랜드 신학교도 여기다 갔다가 했었는데 졸업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현재 이 지역에서 목사 안수 받으신 분도 계세요. 누구라 그러면 다 아시는 분인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 우리 신학교 졸업하시고 그분이 목사 안수 받으셨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 뭐 그때 당시 한 8명, 9명 정도 졸업을 하셨는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리가 살아야 믿음이 역사한다. 개신교 신학과 믿음의 부흥을 위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강의를 좀 할 텐데 지금 15분 정도 지났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 이게 한 6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쭉 말씀드려 나가는 동안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메모를 하셨다가 한꺼번에 질문을 좀 같이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강의 시간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어느 신문 광고를 제가 10여 년 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10가지를 쫙 써놨더라고요. 왜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냐. 첫 번째가 조직된 종교를 믿지 않는다. 오늘날 같이 뭐 장로교, 감리교, 신예교, 성결교 이렇게 조직된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가기 싫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름대로 커넥션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10여 년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교회가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일요일날 이제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일요일날은 교회 가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요일날 금요일날까지만 일하고 토요일 주일을 놀게 만들어버리니까 토요일날 놀러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서 나는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 되려면 교회 갈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너무 주중에 바빠서 일요일이 유일한 휴일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느냐. 내가 내일을 좀 해야 되겠다. 교회가 너무 지루하다. 특별히 이 일곱 번째 지루하다는 이 말이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 교회가 지루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건 누구 책임인가. 목회자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게 들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정말 엑사이팅하고 흥분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루한 말씀밖에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바뀐 설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한국처럼 이상한 설교들이 막 나서고 그냥 뭐 설교가 아니라 만담이 또 한동안 유행을 했던 한국의 그 뭡니까? 여자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춤추고 그랬던 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그런 많이 했었잖아요. 앞에 나와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저 아는 분도 한국에서 그런 걸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그런 걸 안 하시는 이제 연세가 70이 넘으셔서 안 하시는데 그런 거 교인들이 짓는 편당이 나는 어울리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이 너무 비판적이고 위선적이다 이런 소리. 마지막으로는 나쁜 짓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서 결국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갈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열 가지 출처가 10여 년 전에 그 조그만 무슨 신문에 나가는 제가 이렇게 오렸어요. 아우리치라는 이렇게 오려가지고 봤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목회에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작년 1년, 재작년 저희 교회 같은 경우 2년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미국 교회를 빌려보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별로 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 눈치예요.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한 40명밖에 안 나와요. 지난 주일날 제가 교회를 갔다 왔어요. 미국 교회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한 40명에서 45명.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앉았던 의자를 청소를 못 해주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또 청소를 다 하고 들어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15명밖에 안 되는데 그 청소 90명, 100명 하는 자리 다 청소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고 주보를 만들어 보내자. 그랬던 것이 2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주일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몇 사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우리 한인교회는 돌아가신 분이 두 분 계시고 작년에 한 분, 재작년에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다 어려요. 한 분만 나이가 많고. 그래서 몇 사람이 못 나오셨지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신 교재 1페이지에 보시면 개신교 신앙, 개신교 신학의 부흥을 소망하면서 그 1930년대 프로펠러 비행기, 이때 이제 비행기를 처음 만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바닷가에 가면 그 프로펠러 비행기를 띄웠던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여름 휴가 때 자녀들하고 한번 차를 끌고 가시면 이 그 형제들이 만들었던 비행기 모형도 거기 있고 거기서 비행기가 떠서 내렸던 그 해변가도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거를 1930년대 프로펠러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찰스 린버그라는 사람이 대서양을 횡단을 합니다.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서. 근데 이 찰스 린버그라는 사람의 사진을 제가 어디서 봤느냐면 알드모어에 가면 포스트 오피스가 하나 있어요. 이 해버타운에 있는 포스트 오피스가 문을 닫고 알드모어로 합쳤는데 알드모어에 가서 이렇게 보니 사람들이 쭉 서서 길을 서서 보니까 요만한 것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찰스 린버그가 대서양을 횡단하고 그 불란서 파리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그것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걸려 있어요. 그때 실고 갔 비행기 프로펠러 비행기 실고 갔던 것이 우편물이에요. 그 사진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우편 배달 사진 기사가 벽에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올려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찰스 린버그라는 사람이 이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비행기가 내렸어요. 그랬을 때에 담배 회사 사장이 그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거액의 광고료를 줄 테니까 당신이 담배 안 피는 거 안다.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까 담배 불구서 신용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 그때에 사실 한순간 눈 슬쩍 감으면 평생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 찰스 린버그가 여러분 중간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장님의 사랑과 호의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침례받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a baptized Christian. 이 한마디만 하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게 찰스 린버그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부족하지만 개신교 신앙, 개신교 신앙의 부흥을 소망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 정통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의 탄생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사실 썼습니다. 이 책이 세 번째 발간을 한 겁니다. 맨 뒤에 보시면 69페이지 보시면 제일 먼저 썼을 때가 2006년도에 썼어요. 벌써 한 2022년인가 16년 전이네요. 그때 1판을 해가지고 30분간 만들어서 나눠드렸고 2판이 2012년도 이번에 1판이 이제 지난 1월 31일날 3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 100권 정도 지금까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지난 11월 달에 이 땅 떠나신 고 김호식 목사님의 단기특강 세미나 교재가 있었습니다. 2주 동안 하는 단기특강 세미나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변형을 해가지고 2020년 11월 달에 천국 가셨는데 그때에 침례교 목사님들하고 우리 박등배 목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박등배 목사님이 성서학교 학장이셨거든요. 이 김호식 목사님이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 11월 달 장례식에.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참고로 해가지고 이걸 순서대로 잘 만들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목차가 나오는데 1,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 2, 3으로 나눠져 있는데 서론에는 뭐 타이타닉호의 침몰 같은 얘기가 있고 두 번째 후기 현대주의 시대 조지 바나 얘기가 나오고 프리털스 자크 데리다라는 그 철학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후기 현대주의 7가지 특징 글쪽에 제가 쭉 나열했고 피츠림 소로킨이라는 이 사람이 문명 분석과 인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거기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 신앙이 이 제목이 개신교 신앙의 회복과 믿음이 역사, 진리가 살아야 믿음이 역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개신교 신앙에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냐?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는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회복되고, 두 번째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이 만인 제사장 교리가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만인제사장 교리 요즘에는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만인제사장 교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장로교 목사님들이 제대로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만인제사장 교리는 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루터나 칼빈이 상당히 만인제사장 교리를 강조했는데 그때 시대적으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나 루터가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지만 강조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워낙 핍박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개신교에 효과적으로 잘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좀 얘기하고 싶고 한 장 넘기시면 은혜와 믿음을 통한 구원론의 회복이다. 그래서 이 구원론이 바로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 몇 가지를 제가 나열을 했는데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서론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다 보셨을 겁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한 영화인데 사실은 이 영화 만들기 위해서 제임스 카메론이 바닷속에 수차례 탐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를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가 들어갔었는데 역사적인 사실과 실제적인 탐사에 근거해서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공전에 대해 히트를 쳤지요. 그 다음 거기서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월레스 하틀리라는 악단의 단장이 마지막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연주하면서 그들에게 관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그 타이타닉과 같이 수장되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아 참 멋있다. 저런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 아름답게 점철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 타이타닉이 왜 침몰했느냐. 타이타닉이 가다가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아래에 큰 구멍이 생겨가지고 얼음물이 글리 돌아가지고 침몰했대. 이것이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카메론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 타이타닉을 내려가서 보니까 배의 아랫부분에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물이 침몰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구멍들이 배의 아랫부분에 많이 생겼고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물들이 유입되면서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에 의하면 배의 아랫부분을 설계할 때 커다란 구멍을 만드는 게 아니라 큰을 막아가지고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작은 구멍들이 파괴되면서 물이 점차적으로 유입돼서 타이타닉이 침몰되지 않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작은 부분의 유실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조금씩 들어왔다가 타이타닉이 마침내 침몰했다. 한자 말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흑색깔이 된다. 그 다음에 꿀벌과 이소부화에 나오는 꿀벌과 나비 이야기 내용은 그런 겁니다. 꿀벌 항아리가 있는데 꿀이 가득 담겨 있는데 꿀이 먹고 싶어가지고 항아리에 앉아있는데 처음에는 밖에서 천천히 이 바깥에서 묻은 걸 빨아먹다 보니까 점점점 올라와가지고 나중에는 꿀벌에 쏙 들어가서 빠져서 죽는다는 거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꿀벌 통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나비 역시 마찬가지. 그 이소부화에 보면 꿀벌과 나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교훈과 같지 않은가. 시작은 보잘것없이 시작됐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니까 나중에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타이타닉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겨울철에 휘날리는 눈 한 송이의 무게를 재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눈 한 송이가 무슨 무게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눈돌이 가지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한 송이의 눈이 떨어지는 순간에 가지가 우두둑하고 부러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눈 한 송이의 무게. 느낄 수 없지만 그것도 눈 한 송이의 위력이다. 바로 우리 개신교가 지금 이런 위기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5페이지 보시면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해요. 빌립보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특별히 여기 진실하여 허물없이 영어로 sincere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sincere라는 단어는
사실은 라틴어 시네라는 단어와 세라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게 신시어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태양빛에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태양빛에 도자기를 이렇게 비춰보았을 때 도자기 아랫부분에 깨어진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유약을 칠하지 않았을 때에 도자기 밑에다 시네 세레라고 표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깨진 도자기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시네 세레라고 표기함으로써 고객들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네 세레가 10절에 나타나는 진실하여 허물없이라는 단어의 원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속임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고귀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현대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신분적으로 특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신분적 특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 제사장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노블리스라는 게 신분적인 특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신분적 책임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거죠. 13절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인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4장으로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론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 바울은 빌립보서나 또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교회론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보면. 근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 교회론을 기록하면서 1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장, 2장, 3장, 4장이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신분적 책임, 노블리스 오블리제 할 때 그 오블리제를 망각하고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작은 죄악의 조각들을 오백할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든지 교회 안에서조차 죄를 죄로 인정케 만드는 회개 설교, 고백 설교는 점점 사라지고 출세 지향적인 물질주의적 설교들이 난무하기 시작을 했고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실용주의적 가르침들이 성도 그것이 성경적 진리이냐 교회 안에서 편만하게 유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커튼 캔디 가스퍼 그 저기 뭐지 그렇게 먹는 커튼 캔디라고 있잖아요. 그 설탕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뚫어뚫어 말아서 솜사탕? 네? 솜사탕 솜사 우리말로 솜사탕 그런 가스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먹으면 달짝지근해서 자꾸 먹게 되는데 우리 아까 고태곤 목사님이 여기 저 피켄 좀 먹으라는데 피켄이 상당히 달고 맛있더라고요. 먹으니까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커튼 캔디 가스프리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는 죄를 잘 짓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출세할 확률이 사실 높습니다. 우리 같이 순수하게 진실하게 성경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 특별히 성도들을 가리켜 하기야죠. 구별된 자다, 성도다 그런 말을 쓰는데 성공과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땅의 것들로 인생의 목적을 삼으면 쉽게 마키아벨리즘의 노예가 됩니다. 이 마키아벨리즘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쓴 책의 군주론에 보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것이 그냥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죠. 세상 철학의 학문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해,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아무래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무슨 수단으로 됐든지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는 말씀으로 창조적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도 다윈의 진화론적 원리들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글의 법칙, 여러분 정글의 법칙, law of the jungle, 정글의 법칙이 약육강식, 그 다음에 적자 생존 이런 원리 아닙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여서 먹어야 살고 적자만이 생존한다. 이게 교회 안에까지 이런 정글의 법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의 논리에 지배되고 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은혜의 법칙은 사라지고 중육의 법칙만이 남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은혜의 법칙, law of grace, 중육의 법칙, law of gravity라는 말은 시몬 베이유라는 그 유태계 불란서 여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썼던 단어인데 유태계 불란서 여자 철학자인데 세계를 지배하는 두 개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중력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 안에는 중력의 법칙만이 자랑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중력의 법칙을 떠나서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법칙은 점점점 죽어들어가고 중력의 법칙만이 여러분 중력이 뭐예요? 모든 것을 나한테로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중력이라는 게 그래비티라는 게 나한테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그런 힘에 의해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느 베이유라는 유태계 불란서 철학자, 여자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맨 아래줄에 보면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솔리디오 글로리아. 저는 성경의 목적도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43장 43장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목적이 물론 죄인의 구원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 교회 생활하는 모든 목적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닌가. 성도들의 삶의 근본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그것은 죄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올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점이 많고 흠이 있기는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연주되기를 사모하는 로마서 6장 13절에 나오는 의의 병기들이 된다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처럼 의의 병기들이 돼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병기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살 수 있겠느냐. 물론 알지 못하고 짓는 죄야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에요. 죄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냐.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삶이 변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아래를 향한 영적인 움직임. 우리 기독교가 너무 위만 향해서 올라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침례교 총회가 아리조나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둘째 딸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아리조나 그랜드 캐년 셋째 날인가 그랜드 캐년 관광을 갔습니다. 아리조나에서 들어가는. 근데 그 그랜드 캐년 관광을 쭉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그랜드 캐년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장관인지 아주 정말 멋있어요.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 그때 황 목사님 사모님 데리고 가셨는데 저희 그 딸이 고등학교 때 갔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데리고 갔는데 김밥을 먹었는데 그게 최인 거예요. 저희 딸이.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런데 마침 황 목사님 사모님이 그 수지 침 놓는 거를 가져오셔가지고 이 손을 따줘가지고 마침 그 취한 걸 돌릴 수가 있었어요. 아주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올라가면서 그 침 맞은 얘기하면서 올라가서 내려서 올라 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저 밑으로 뚝 꺼졌는데 장관이에요. 한번 아리조나 한번 가보신 분들 계신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경을 하면서 쭉 저 아래로 한 시간 정도 내려가서 구경을 쭉 하고 사진도 찍고 오는데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저 밑에 한참 거기 이렇게 나무가 자라더라고요. 그 사막 가운데.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쭉 한나절 걸려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꾸불꾸불해서 내려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그들이 인디안들이 그 아래로 내려가서 사는데 사는 목적이 뭐냐면 물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찾아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인디안 아리 그 저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옆으로 물이 샘이 나는 거예요. 먹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아 아래를 향한 영적인 움직임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 출판을 못했는데 한 800일치 글을 써놨어요. 근데 365일치만 해서 매일 데일리 묵상집 같이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준비해놨는데 한국에 보내면 책이 나오는데 사실은 돈이 째가지고 못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처음에 책 한 번 출판하는데 한 7,000불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뉴욕에 장영춘 목사님이 하시는 크리스찬 신문사 옛날 김순명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 하시던 신문사거든요. 사실은 김순명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장영춘 목사님한테 넘겨드려가지고 장영춘 목사님이 지금 크리스찬 신문사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 크리스찬 신문사에서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히스핑거라는 그 출판사가 있는데 한국보다 더 비싸게 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책을 출판 미국서 출판하면 편하잖아요. 세관 통과 나오는 이런 건 상당히 까다로운데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그 Why do Christians suffer?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나 그 책이 한 100여 권 정도 남아있습니다. 사실은 남침례교 총회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한테 드릴 책인데 제가 가질 못했어요. 남침례교 총회 금년도에는 LA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가기가 벌써 올해는 안 간다거나 너무 멀다 차라리 조지아나 이쪽으로 오면 체리클브레도 가는데 LA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우리 한인 침례교 총회 한국 사람들 침례교 총회는 따로 모였어요. 미국 침례교하고 같이 모이질 않고 장소를 따로 해가지고 한 300명에서 450명 정도 모이는데 따로 모였었는데 그거를 주장했던 목사님이 오늘 여기 안 계신데 한국에 계신 우리 황준성 목사님이 그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유야무야가 돼버렸어요. 황 목사님이 회장하시고 끝나고 나니까 사실 한인 침례교 목사님들은 미국 침례교에 예속돼 있어야 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미국 침례교 워낙 예산이 많으니까. 우리 그 로드아일랜드 사시는 한국 목사님 폴 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여자 그 사모님이 교회를 상당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 교회가
본인들이 개척해서 대학생 선교같이 이렇게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한 20개 정도 돼요, 미국에. 근데 지금도 사역을 하시,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되셨는데, 그분이 로드아일랜드 우리 침례교 주총, 미국 주총회에다가 100만 불을 헌금을 하셨어요. 100만 불. 개인이. 지난 11월 달에. 아마 로드아일랜드 미국 주총회 생긴 역사 이래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100만 불 헌금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한 20개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들이 작년, 재작년 세이브해놓은 돈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쓸모없이 세이브해놓은 돈을 걷어보니까 100만 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로드아일랜드 주총에다 헌금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미국 사람이죠. 폴킴이니까.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 침례교 총회에다가 100만 불을 헌금하기는 처음이다. 그런 광고가 이렇게 침례교 총회 소식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려가는 영적이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는 게, 제가 아파치 인디언들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저 밑에서 사는데, 거기에 유일한 이유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연은 되고 싶지만 조연 자리는 가기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조연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또 아래를, 물을 찾아서 내려. 사실 재물에는 관심이 많지만 관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관제로 쓰임받아도 자기는 만족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재물보다는 나는 관제가 되는 것이 더 좋다. 이게 그런, 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래를 향한 영적인 움직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큰 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이런 올라가는 세상의 목표들, 사실이잖아요. 바울이 가졌던 세상적인 것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도저히 따라잡기 힘든 세상적인 것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를 해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가. 빌립보서 3장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순교 직전에 낮아진 모습인데, 거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에베소서 3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순서대로 써놨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했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은 AD 55년경에 기록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AD 61년에서 62년, 63년 그 사이에. 그 다음에 마지막 디모데전서는 AD 63년에서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쓴 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다 찾아보시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라고 그래, 자신을. 그런데 그것이 가장 먼저 55년경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7, 8년이 지난 6, 7년 지난 뒤 61년경에 기록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에서 성도로 내려와요. 자기를 호칭할 때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모데전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순교 직전에 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는 순교 직전에 기록해요. 그거를 보면 바울이 그 높은 자리에서 세상적인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빌립보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자기신의 삶에 그대로 실천된 거예요. 사도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사도로 서는 것도 아니고 성도로 서는 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바울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낮아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냐.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지금 불편하더라도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참 좋겠다. 내려가는 은혜를 받고 살면 좋겠다. 누가복음 12장 바보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데 저는 바보 부자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물질이 생명의 보장이라는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릴 것을 교훈하면서 빌립보 4장 10절과 13절에 보면, 특별히 12절 13절 굵은 결수로 써진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뒤따라가는 성도들, 목회자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말이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서울 못 가도 좋으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라, 그게 더 낫지 않나요? 그렇죠? 서울 못 가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살아야 한다. 이게 오늘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조금 못 살아서 불편해도 좋으니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더 좋죠. 그런데 그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복 받아서 잘 사는 말만 앞서서 가지고 예수 믿는 말은 점점 좀 뒷전으로 물려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여기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미 국무부 차관보를 지냈던 고흥주 씨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재주가 덕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재주가 덕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주가 덕보다 앞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막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훈을 따라 사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세상은 밝아오시고 주님이 꿈꾸셨던 사도행전적 교회 부흥, 믿음의 부흥이 다시 오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 경제관을 가졌던 아굴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21세기 물질 만능주의에 함몰되어가면서 잠언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가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설교나 이런 데서 별로 들어보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 같아요. 저도 이거 설교하는 목사님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이 부분. 여기 두 가지, 나의 죽기 전에 내가 두 가지 기도하는데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하여. 왜 거짓말을 멀게 하냐? 거짓말은 사탄적인 죄예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짓말이랄지라도 그것은 사탄이 주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이거면 만족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날은 필요한 양식 이외에 별도의 양식이 필요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잠언 기자의 이런 기도가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유혹하는 작은 죄들을 죄로 여기지 않다 보니까 농도가 조금 짙어져도 죄로 영적인 무감각이 와가지고 죄악 불감증이 오니까 전혀 몰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런 행사를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반복되니까 선한 양심이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나중에 선한 양심이 뭐가 돼요? 화인맞은 양심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그다음부터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4장 3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령의 음성에 전혀 문외한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 사라집니다. 악한 삶은 사실 선한 삶보다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선한 삶은 전염성이 약하지만 악한 삶은 상당히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전염시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후기 현대주의라는 말로 표현되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의원 했던 사람이 잔디 로크펠러의 손주가 있어요. 잔디 로크펠러의 손주인데 그 사람 이름이 잔 제이 로크펠러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만나게 된 동기는 저희 둘째 딸이 상원에서 일을 해요. 연방 상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 상원에 웨스트 버지니아 잔 제이 로크펠러가 자기 보수였었어요. 그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래서 한번 내려갔을 때 우연히 내려가서 인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으신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돌아 거기 자기 고향에 웨스트 버지니아 가서 함께 계신데 그 이분이 이제 자기 그 할아버지 잔 디 로크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집에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진들이 다 자기 할아버지의 그 모습들이 쫙 걸려 있더라고요.
참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인 잔 D. 록펠러의 그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잔 D. 록펠러의 어머니가 잔 D. 록펠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뭐 열 가지 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열 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 뭐 귀싸대기 맞지 않나 하네. 목사님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아마 교인들이 별로 달갑게 생각 안 할 텐데. 주일 예배는 반드시 가능하면 본교에서 드리라. 옛날에는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이런 게 이제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구별해서 드린 뒤에 나머지 사용을 해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세상 살아가면서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라.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도울 수 있을 것, 남을 도울 수 있을 때에 힘껏 도와줘라. 마지막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이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얘기들 같아요. 근데 잔 D. 록펠러가 살아있을 때는요, 얼마나 이런 말씀, 이런 열 가지 교 이런 것들이 미국 천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아예 듣지도 않아요, 젊은 세대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아유, 저 목사님 또 옛날 200년 전 사람, 100년 전 사람 또 얘기하네. 이런 식으로 그냥 헐버무리고 마는데. 원래 이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잔 D. 록펠러가 세우잖아요. 그때 세울 때에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연약한 회사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큰 회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잔 D. 록펠러가 평생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회사들을 다 자기 걸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미국을 세우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그만 오일 컴퍼니들을 합쳐가지고 큰 오일 컴퍼니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생겨가지고 돈이 엄청 많이 벌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잔 D. 록펠러가 미국을 세우는데 이득을 감당했다. 지금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쪽도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8페이지 보시면 변하지 못하는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 모습이 이제 조지 바나 이거 책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더 프로그 인 더 캐터 저도 가지고 있는데 변화하는 세상과 컴프로마이즈 타협하지 말고 어댑션 적응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진리들을 파수하는 가우딩하는 교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에 전도하는 방법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외친다고 전도가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첨단 과학기술들을 이용해서 전도의 전략들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교회가 그런 변화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전자 안에 개구리처럼 점점 죽어가는지 모르게 교회가 사그러진다. 우리 이민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가장 큰 원인은 비자 없이는 미국교회 못 들어온다고 하는 미국 정부가 몇 년 전인가 그 발표했잖아요.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하루만 어기면 1년을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달 어기면 10년 동안 비자를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혀 우리가 실행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점점점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는 한인들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남아있는 교인들은 또 영어권으로 가야 되고 영어 뭐 우리 저 화면으로 할 때 신청기 목사님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권 쓰는 교회 한 가정밖에 없는데 교회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별로 영어를 내가 안 하니까 그 이제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그 가정이 애가 아직 없는데 결혼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들이 첫째는 죄악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서서히 죽어간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 역사와 전통이 그랬기 때문에 옆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사는데 세상 변화에 타협하지 못하면 교회나 성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진화론적 사고의 영향으로 개신교가 반드시 고수해야 할 기독교 신앙의 진리로부터 너무 멀어지고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을 앞에서 인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돼야지 잘못하다가는 교회가 세상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세속화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인지 아닌지 이런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에 적응이라고 하는,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비슷한 시대에 일어났거든요. 그것을 적응해야 된다고 하는 핑계하에 오늘의 유럽교회의 퇴락의 그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유럽교회 보세요. 교회 가는 사람 없어요.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영국 같은 데 가보면, 오늘 저녁 6시인가 저희 둘째 딸이 뭐 이태리 여행을 가는데 이제 신혼여행 처음 가는 거예요. 작년 9월 달에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에 2주 동안, 3주 동안 가는데, 그거 보면 그런 교회, 이태리나 유럽에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가보면 교회가 술집으로 바뀐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유럽 교회의 폐락을 가져온 이유는 종교가 정치의 신여 노릇을 한 것도 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만약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버리고 세속화의 길을 가는 상태 속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세상 기업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교회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세상의 기업들은 환경에 따라서 부침의 연속선상에 있어 올라갔다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발전할 때도 있고, 그러나 교회는 경제 논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한 10여 년 전인가 이게 오비, 한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오비, 교회 성장을 하는데 오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버젯, 예산이 많고, 빌드 그 교회 멤버십이 많고, 빌딩이 있고, 베리얼 플레이스, 그 장지가 없으면 안 되고 버스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한국에. 지금은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는 경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지 일반 세속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가장 중요시하는 중생의 체험 그 자체가 사실은 9페이지 보시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초자연적인 기적이지 세상에 그냥 일반 기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중생의 개념과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이 됐다라고 말은 인정을 하지만 경제 논리나 정치 철학이나 CEO들의 지도력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이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세상을 인도해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벤치마킹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아, 유명한 CEO의 벤치마킹을 하자. 그런 거, 그 고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사가 있고 지역의 지사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 기업이 다 그래요. 옛날에 대형교회들이 미국에다 지사를 세운 적이 있어요. 본교회가 한국에 있고 미국에 지교회가 있어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보스톤에다가, 하영조 목사님이 보스톤에다가 지교회를 세우셨어요. 본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보스톤에 지교회예요. 그 양반이 세우는. 그런 것들이 미국 내 그런 교회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모든 원리나 원칙들은 이미 성경 66권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의 원리 없는 게 어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지 세상에 있는, 세상 속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세상의 기업과는 달리 세상을 리딩하고 세상을 폴리싱해야 돼요. 리더가 돼야 되고 세상을 폴리싱 할 수 있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르거나이제이션이 아니라 올가니즘이에요. 올간이라는 거예요. 올간. 유기,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거예요. 오르거나이제이션은 죽은 기업, 죽은 어떤 단체를 얘기하지만 올간, 이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선봉자로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유기체, 올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유다 지파를 항상 앞세우고 나갔잖아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들이 21세기 유다 지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앞서가는 지파들이 돼야지 왜 세상을 뒤에서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장서서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교육 방법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따옴표에 내가 맡은 부문에서 선두주자가 되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룩한 학업에다가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달고 왼손에는 믿음의 날개를 달고 가라. 그리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달고 왼쪽에는 믿음의 날개를 단 우리의 자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21세기 유다지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야지 왜 세상이 교회를 리드해가는 뒷국문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잘못이다. 일선 목회자로서 일세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루터나 칼빈의 후예들이라고 우리가 자칭한다면 종교개혁이 발생한 지 1517년인가요? 벌써 505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는데 세 번째 어휘 보시면 후기현대주의 문명시대. 그렇다면 문예 부흥에 뒤를 이어서 산업혁명이 박차를 가했고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이성주의 철학과 학문 분야의 장족의 발전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국이 2만 달러가 아니라 지금 3만 달러가 거의 다 돼가죠.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다 된다고 들었습니다. 3만 5천? 오마이갓. 3만 5천. 하여튼 경제계에 뚜렷한 변화가 왔는데 요즘에는요. 한 직장에 오래도록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삶의 필수품, 사랑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채우기 위한 직업으로 삼는 이른바 프리털스, 영어의 프리라는 단어와 독일어의 알비터라는 단어가 합성된 프리털스라는 단어가 이게 아마 한 10여 년 전에 나온 단어 같아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유일용직 근로자 그래요. 자유일용직 근로자라는 거예요. 프리털스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직장에 대한 충성심이나 희생적인 모습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행으로 인해서 교회 안의 젊은 세대들이 점차로 프리터스가 돼가지고 어떤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나 교회에 대한 헌신의 삶이 구시대의 유물로 세상이 그렇게 변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예술 분야에서도 동서양 구별이 없습니다. 지금은. 동양의 음악과 미술이 서양의 그것들과 혼합돼서 동양의 음악의 특징이 잃어버리고 동양의 미술의 특징이 다 잃어. 동서양의 음악들이 구별되지 않는 새로운 장르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만 한국의 지금 그 무슨 가수들이라고 그래. 랩이라고 하는 거야. 그 노래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밑에 가사가 안 나오면 저게 무슨 노래인지 무슨 가사인지 몰라요. 가사가. 그러니까 그 가사 집어넣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저걸 노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술 분야도 맞아요. 옛날에 복제양 그 복제했다는 소리 돌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떠들썩했는데 사람을 복제했다는 발표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이 놀라지 않아요. 사람도 복제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가정관의 변화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시 근대 거를 업데이트 안 했습니다만은 소도미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했던 법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에서 이제 사그러져 버렸어요. 그것이 없어지기가 무섭게 지금 열몇 개 주가 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성 결혼을 해버려요. 엊그저께 보니까 테레비 보니까 남자 둘인데 애도를 어답트했어요. 남자 둘은 백인이에요. 하나는 아내고 하나는 남편인데 어답터 아내는 흑인이에요. 셋이 길러요. 자기 엄마라고 그러고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것을 아침 방송 MBC 방송에서 보도해 주는 걸 제가 이 방송에서 봤어요. 이게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기독교적 가정관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기독교적 결혼관이 지금은 아무리 우리 자녀들은 그나마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만나서 기독교의 가정관을 세워가려고 애를 쓰는데 크리스천 학교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게이 하이스쿨이 뉴욕에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현실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현상이 그래요. 컴퓨터의 보급으로 뭐 컴맹 냉맹 그 외에 요즘에 컴퓨터 없이는 목회나 교회 사역도 전혀 못해요. 예배에 주보도 없는 교회가 파워포인트 통해 가지고 그냥 그걸 해버리고 헌금도 이제는 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으로 다 해요. 실제로 지난 2년 동안에 교회는 못 나가니까 헌금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야 헌금의 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봉급 받는 사람들은 헌금 내기가 쉽잖아요. 다 카드로 들어오니까 거기서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빼가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하고 얘기해보면 헌금은 11조나 이런 건 철저하게 낸대요. 얘들아.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이제 나 11조 교인으로 등록을 해놓으니까 쫙쫙 빼나가는데 이런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넘어
어떻게 보면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삶의 속도도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추세, 세계화라는 거, 이건 뭐 1차 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 분야가 글로벌리제이션, WTO 체제를 보세요. 지구가 하나의 촌락이잖아요.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화기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저 남미에서도 보게 한다고. 실제로 그래요. 옛날에 그런 생각 못했잖아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는 예수가 저 남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눈으로 보느냐. 전 세계 인민들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 생중계가 되는 거야 다. 그게 다 보고 앉아있는 거야 저 남미 반대편에서. 그런 세상이 지금 오늘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맥도날드나 이런 뭐 세계 브랜드 1위 같이 맥도날드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했습니다만은 연간 매상이 뭐 800억인가 900억대 되잖아요. 달러. 엄청난 세상에. 스타벅스 커피점, 한국의 커피 전문점, 옛날에 우리가 조그만 컵에다 마셨던 그게 스타벅스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가 없고 자본이 없으니까 못했던 것뿐인데 저는 아, 미국에서 돈 벌 기회에 커피숍을 냈으면 돈 벌었을 텐데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스타벅스만 볼 때마다. 왜냐면 그 돈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한국의 그 똑같잖아요. 지금 스타벅스 안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사서 먹는 뭐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한국이 빠진 사실은 먼저 갔는데 미국 같은 사회에서 한국 커피숍 같은 그런 거 여기 특별히 미국이 전 세계를 위한 경찰 국가 이건 우크라이나 이번에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미국과 유럽에 그런데 러시아를 지지하는 나라가 또 있더라고요. 아, 참 세상이 제가 그래서 이게 더 큰 전쟁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세계 3차 대전으로 가는 날이면 우리도 별로 그렇게 안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후기 현대주의 사조들 가운데 또 하나가 중간쯤에 종교통합운동이라는 게 나와요. 종교통합운동. 에큐메니컬 옛날 써놓은 거라 이렇게 그냥 놔뒀는데 에큐메니컬 사고방식이 2003년도 7월 30일 자판에 루터교 세계연맹 총회 캐나다 위니펙에서 개최되었었는데 그때 크리스티안 크라우제라는 감독이 전통적인 교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가 됐던 전통적인 교회와 오순절 교회 간의 조화가 기독교의 미래의 관건이다. 기독교 통합을 이 사람이 외치기 시작. 2003년도 판입니다. 이게. 지금은 기독교 통합이라는 얘기를 아예 뭐 관심도 없어요. 당연히 통합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의 성직자 임명도 이미 뭐 미국에서는 뭐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뉴햄피서의 성경의 주호로 있던 게이 비숍, 진 로빈슨이라는 신부가 자녀 두 명을 두고 이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성공회 주교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앤드류라는 파트너를 만났어요, 남자를. 같이 살아요. 자기 애들 둘 놔두고. 그러면서 이 성경의 주교를 성공회에서 자기가 목회를 해요. 이런 세상에 지금 세상에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세계를 누비고 있다. 뉴에이지는 뭐 전 세계 다 퍼져 있고 동양의 신비주의 특별히 애리조나 그랜드 캐년으로 가는데 세도나 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그 세도나 파크에 이 동양적인 신비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그 이상한 그 신비한 힘을 받겠다고 사람들이 앉아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가다가 보시면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 이게 현대 매스컴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다를 데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가 동일하. 왜? 거기에 진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저기 아틀랜틱 시티나 이 뉴저지 해변가에 가면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제가 있는 저희 집사람이 일하는 해버타운에 그 이글로드의 앞에 지금은 제 앞이 아닌데 저희 집사람이 일하는 가게 길 건너에 보면 점치는 가게가 있어요. 점치는 미국의 젊은 내외가 아주 젊은 내외가 점까지 크게 차려놓고요. 사람들이 점만 벗는데 안 되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태투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드나들어요 그 점집에. 보러 들어가면 점도 봐주고 태투도 놔주는 거야. 그게 지금 현재 해버타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런 점집들이 점을 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이잖아요. 이게 신앙적인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런 거 봐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점집이 왜 저기 들어왔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점점 흐려져서 없어지더라는 거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상한 싱크레티즘, 종교 혼합 현상도 나타났다는 거죠. 기독교의 좋은 것과 다른 종교의 좋은 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퀼트 릴리전. 퀼트라는 게 뭐예요? 벽에다 이렇게 보면 그 쪼가리 쪼가리 쭉 만드는 게 퀼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만 다 그림이 거기 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변한다는 게 퀼트 종교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쓰게 되지 않느냐. 한 권 넘겨보시면 후기 현대주의 특징, 여기 자크 데리다 분이 2005년도 10월 9일 제가 이분의 글을 이게 신문에서 잘라놓은 게 어디 있는데 어디 들었는지 못 찾겠어요. 이게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자크 데리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성주의와 불란서 철학자인데 과학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주의를 버리고 회파주의, 파괴주의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어요. 회파주의라는 말을. 그 다음에 해체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파주의는 다 무너뜨리고 해체주의도 다 무너, 현존하는 모든 철학세계, 현존하는 종교체제 모든 걸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에이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지혜롭게 살 것과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후기 현대주의의 시대적 특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어지러운 오늘의 시대를 선봉해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더라. 이게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 영어로 보면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소리예요.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turn the upside down 한다. 위의 것을 아래로, 아래 것을 밑으로. 우리 후기 현대지. 그래서 이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의 이 후기 현대주의 일곱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게 잘 읽어보셔야, 그냥 제가 설명만 해드리는데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갈 텐데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첫째는 디컨스트럭셔니즘, 해체주의, 파괴주의 사상이 그 중심부에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모든 문명의 패러다임을 거부해버리고 말해요.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되기를 거부합니다. 그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한 가정에 소속되어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내가 왜 가정에 예속될 필요가 있느냐? 해체주의예요. 자유분방한 삶, 마치 사사시대의 말미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해체주의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양 정신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가 모든 삶, 모든 것들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신본주의 신학의 붕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해체주의라는 게.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성도들에게 전염되기를 시작했는데 한 교회에 소속되어 섬기기를 거부하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스스로의 취미와 구미를 만족시키는 개인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소속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탈피해서 불교, 유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냥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게 맞춤 종교 시대. 내한테 좋은 것만 내가 받아들이겠다. 저나 여러분 같이 이민 1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의 생활과 삶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 가까워,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게, 13페이지입니다. 모이게 더욱 힘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포만감과 풍족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공동체 리더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양과 양은 양떼들과 서로 더불어 살아갈 때 편안하고 안전하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어깨 위에 지어진 멍에의 십자가가 해체주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저희 집에 지하실에 가면 책이 한 2만 권 있습니다. 애들 4년 세 아이들이 대학교 다닐 때 썼던 책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 제가 은퇴를 할 준비를 하다 보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이 책을 다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책도 한 7, 8천 권이 있고 나머지는 다 외국 책들이에요.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 마세요. 네, 어느 침례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이미 한국말로 된 책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매주일 싸가지고 박스에다 넣어서 버렸대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는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컴퓨터 책만 가지고 있다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도 그 책을 보면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지만 참 서력서력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인데 우리 박등병 목사 고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첫째로 우리가 해체주의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탈이성화, irrationalism.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성에 근거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논리 자체를 싫어한다는 논리학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논리학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교에 없답니다. 이제는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것들, 이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좋아하는 세상, 음악계와 문학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전통적인 음악인지 이게 음악을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음악들을 지금 불러요. 그게 음악이라고 얘기해요. 뭐가 중얼거리긴 하는데 가사가 무슨 가사인지 모르겠어요. 60년대에 유행했던 베크비치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거는 찾아보면 나와요. 부조리 연극이에요. 배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연극이라고 해요. 한 사람 배우가 나와가지고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의자 이런 거 앉아있어요. 그냥. 이게 연극이에요. 오늘 세상이 그래요. 뭐 연극 전혀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성에 근거한 문명의 발전이 IQ보다는 EQ가 더 추앙받는 그런 세상. 하도 아는 게 아니라 뭐 IQ, EQ, SQ 뭐 다섯 가지 Q가 있더만요. Intelligence, Coalition, 뭐라 그래요? Q를? Emotional. 감정적인 것들만 감정에 앞서다 보니까 탈이성화 현상이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성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의 감정적인 만족만 주면 그게 진리인 양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가지고 감정적인 은혜의 추구, 육신적인 차원의 체험적인 신앙의 추구 현상들이 오늘 세상에 우리가 편만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을 외면한 감성주의적인 체험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말씀이 없는 감성주의. 그래서 여기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아는 게 뭐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 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의 뜨거운 지성을 소유하다. Logic in fire. 이 단어는 그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누군가 한 얘기야. 이거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 따옴표를 했잖아요. 말씀의 지성을 뜨거운 지성, Logic on Fire로 통제된 신앙의 체험을 우리가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다 막아버리고 있다. 이런 사회병리학적인 현상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대중문화들을 받아들여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탈이성화된 세속문명에서 여기 헤도니즘, 쾌락주의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헤도니즘적인 막다른 인류 문명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쾌락주의에 만연되어 있는지 몰라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때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했는데 14페이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의 균형감각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필요하지 않은가. 탈이성화되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려야 되는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디캐노나이제이션, 탈경전화 현상입니다. 디캐노나이제이션. 규준과 표준과 경전을 다 거부해버리는, 절대진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절대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그 상황윤리, 여러분 잘 아시는 상황윤리, 조셉 플레처라든지 하우디 콕스라든지 로빈슨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황윤리의 대가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상황 주장했던 상황윤리의 노예로 살기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 사랑이 동기라면 방법은 어떤 것이라도 오케이. 그 조셉 플레처라는 사람하고 그 어떤 사람하고 디베이트하는 것들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대적인 윤리만이 있지 절대적인 윤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선도 진리도 효도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면 가는 방법은 어떠해도 좋다.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강요받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젊은 세대들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의 성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미 밝혀져 있으면 강요를 못 하잖아요. 못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캐논, 어떤 신앙과 행위를 구속하는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권위가 됨을 거부하고 자신만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만든 인생의 잣대가 내 행위의 권위가 됨을 고집하는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탈경전화 현상,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오늘 시대를 우리 시대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의 업적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떠나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북방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떠나지 못했다, 이것은 자기 우상화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면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첫째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절기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방 유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가면 자꾸 남방 유다 왕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죄를 지었던 게 여로보암의 죄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한 장 넘겨보시면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절기들이 있어요. 이 날짜를 변경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칠칠절 장막들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유대력 달력을 보시면 이 약속들이 잘 맞아서 딱딱 맞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국의 음력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때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니까 이래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교만죄에 빠지고 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 멋대로 변경해가지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이 베델과 단에 가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절기를 즐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악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거수기 제사장들을 세워버리고 맙니다. 레위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멋대로 자기 편에 자기 사상과 자기하고 똑바로 맞는 사람들만 거수기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게 했어요. 그 후로부터 죄의 대명사여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모든 교만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떠나지 못하였더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혹가다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우리가 고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그 자리를 대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로보암의 길 아니고 뭐냐, 이 말이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이 문구가 우리를 각성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캐너나이제이션, 탈경전화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간다. 네 번째, 탈인간중심주의, 디엔트로포센트리즘이라는, 영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인류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 가운데 하나는 인류의 역사상 중세기까지는 신중심주의, 맞는 말씀이죠. 신중심주의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어요. 음악, 미술, 문화 모든 삶의 영역에 신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세기의 모든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림도 그려지고 음악도 그렇게 만들고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말 찬송가에 그려져 있는 중세기 찬양들이 몇 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중심주의 중세기가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서 인본주의라고 불리우는 이성을 중시하는 학문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지고 인간이 만물의 형상이라고 하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오고 말았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자연신주의 혹은 이신론, 디즘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버립니다. 세상은 무법천지의 세상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우월주의적인 철학사조입니다. 이 자연신주의는 사실 신학사상이 아니라 철학사조였는데
이 자연신주의를 받아들였던 미국의 지도자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아주 앞장섰던 그 원인이 바로 이 자연신주의 때문에 흑인들이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신주의가 돌아가지고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비극적인 게 미국 신학계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죄인된 인간들이 역사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의 침략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인간의 타락이라는 개념은 과학적으로 데이터화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역사의 주인으로 있는 이상 역사는 어둠의 연속일 뿐이라. 인간이 곧 자연의 일부여 따라서 자연과 조화된 삶을 영위할 때 비로소 행복이 온다. 이게 탈인간 중심주의, 디엔트로포 센터리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디엔트로포 센터리즘. 디가 붙어서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탈자라는 거예요. 자연이 인간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그런 상. 자연의 일부가 인간이니까 자연이 인간보다 앞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에이지 모브먼트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자연의 신격화, 그 신격화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자연의 배후에 숨어있는 어떤 존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건강의 추구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면서 인도의 요가라든지 참선이라든지 기운동이라든지 이런 육체적인 차원의 운동이라면 그런 가면을 쓰고 기독교인들의 삶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 아는 집사님들도 요가 참선 잘해요.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건강의 추구라는 면에서. 그러나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빠져들어가다 보면요. 이 머릿속에 완전히 요가나 참선이나 기운 이런 것들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안 들어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좋게 얘기하고 안 된다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런 사고방식이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 자연의 일부에 속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해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현시대 교인들이 이런 탈이성화, 탈인간중심주의의 사상, 인간이 모든 사물의 중심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애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얘기하면요 졸어요. 성도들이 졸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왜 졸입니까 그러면 어제 잠을 못 자서라고 핑계는 대지만 사실은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 제가 연구를 그것도 하나의 논문감 같아요. 왜 조는가. 한번 잘 해보시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저분들이 조는가. 앙케이트 같은 걸 잘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석사학위 논문은 될 거예요. 왜 설교 시, 찬송가 부를 땐 안 졸어요. 설교 시간만 되면 졸어요. 아, 참 신기해요. 왜 찬송 시간에 안 졸고 다른 시간에 절대 안 졸는데 설교만 시작돼서 5분만 지나면 그냥 꾸뻑꾸뻑. 그거 한번 이 석사학위 논문은 될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확실성, interdetermination, indetermination, 불확실성의 신보이라는데 비정통의 홍수시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실성을 상실한 후기 현대주의의 당연한 마지막 종착역은 불확실성의 신보이라는 겁니다. 애매모호, 애매모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의 개념과 악의 개념이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과 악이 구별을 못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가 지옥이고 어디까지가 이게 구별을 못해요. 성도들이 악도 그러다 보니까 악도 좋은 것 같고 선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사고방식이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일부에 속하는 학자들은요 선하신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악하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선하신 분은 선하시니까 그냥 본성이 선하시니까 내버려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성경에 보면 징계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악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면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사탄을 예배한다는 주장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악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앤톤 수잔도 라베이라는 사람이 사탄 교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1960년대인가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인류는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한 장 넘겨보시면 하루하루를 자연의 움직임, 자연의 배후에 숨어있는 불확실한 어떤 힘, 그 운명에 맡긴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무주의적 실존주의 개념들. 여기 보시면 nihilistic existentialism, nihilistic existentialism. 발음이 좀 힘든데 existentialism, 실존주의적 허무주의적 실존주의 개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자연의 일부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목적을 세워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의 자연이 변화되는 사고에 내가 종속돼 가지고 그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면 고만이다. 이게 허무주의적 실존주의 사고 방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허무주의적 실존주의자가 되지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윤회론적 역사관이나 실존적 역사관이 아닌 신본주의적 역사관, 그것이 기독교적 종말론이라고 하고 혹은 곧 끝머리가 보면 수직사관, 시작이 있고 목적이 있으며 끝이 있음을 믿는 역사관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수직사관, 기독교적 역사관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바보가 되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만들어시고 인간을 그렇게 노예같이 부리실 수, 이런 생각들이 앞서서 젊은 세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타개 나갈 것이냐. 사도행전 17장과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역사의 불확실성 신봉하는 세대에게 줄 수 있는 말씀. 사도행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래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달을 정하시며 거주의 견기를 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장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쏙 빼버리고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사명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그런 설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후기 현대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알고서 목회자들이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프래그멘테이션, 단편화 현상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화와 통합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해버리고 말아요. 오늘 세상은 대중주의와 평등주의 그런 걸 주장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대중적이다 주장하면서 부조리를 선호한, 예를 들면 건축 분야에서도요 여기 그 한아름 옆에 길 이름이 뭐죠? 거기를 쭉 이렇게 쭉 오죠. 거기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그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건축학자가 지어놓은 교회 건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가다 보면 건물이 이상하게 된 거 있죠. 그게 아주 유명한 네? 올디야 611번 600교 저기 한아름 옆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저 위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하얗게 진 건물, 이상하게 진 교회 건물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미국의 그 유명한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이에요. 그게 여러분 잘 모르시고 지나다니시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 가보시면 팻말이 붙어있어요. 그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 건축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건축 분야에서도요 이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상당히 아름답게 지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 건물이 건물 같지 않은 세상이에요. 이게 뭐 이상한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가 지었다고 그래요. 뭐 음악도 마찬가지, 그림도 마찬가지, 전위에서 뭐 전혀 세상. 서구 문명의 개인주의적 필연적 종착역이 바로 프래그멘테이션, 단편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요즘에 유행하는 그
프로그램이 SBC인가 어디서 하는 거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잘 보는데 자연인이라는 거 있어요. 자연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 있죠. 한국 사람들 왜 그런 거 해요. 그 산속에 들어가 혼자 미국에서는 못 살아요. 여기는 소가를 다 받아야 되니 암만 내산이라도 안 되는데 한국은 자기가 산만 사면 들어가서 집 짓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산속에 들어가서 나 홀로 산, 나 홀로 가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애들하고 자녀들은 딴 데 살아요. 그게 뭐예요? 단편화 현상이라는. 나 혼자 살아도 난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나는 프래그멘테이션, 단편화 현상에 내가 스스로 자기가 빠진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이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SBS에서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상에 빠지는 거야. 아, 가족들 다 내버리고 산속에 산하마 사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 바보 부자의 의식들이 당연한 의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 가정의 개념조차도. 가정이 없잖아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 남자 아내와 여자 남편이 서로 팔짱을 끼고 다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틴 부스라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모는 하나의 의무로서 자녀는 책임으로서 관계만을 거듭하는 나와 그것, I and it. 나와 너, I and you,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I and it. 나와 그것의 관계, 인간관계가 그렇게 편리화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사학법 개정을 할 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 기절을 기억을 하는데 평등주의와 대중주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학문적 엘리트들에 대한 시기가 질투 이런 것들이 난무하니까 사학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노력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격의 소유자로서 평등의 개념이지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사회생활의 평등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회생활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개념이 이상한 거예요. 개인적인 인격의 소유자로서의 평등의 개념은 인정을 하지 않고 능력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평등주의에서 평등하게 만들어줘서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된다. 평등주의와 대중주의가 주종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후기 현대주의 삶의 특징이라 아주 겸허하게 묘하게 단어를 바꿔가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마지막 단어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불리는 우주적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지난달에는 우주의 고아처럼 단편화되어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에 침례하시는 역사와 교회 지체들이 돼가지고 이런 편리화 현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분명히 선언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마는 거죠. 설교만 하고. 지역교회 지체들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단편화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이 성령의 은사, 그렇죠? 선물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단편화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이정혼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이 사라지고 모든 영역들이 혼합되는 이정혼합. 두 가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학의 장르에서는 시인지 소설인지 수필인지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시인지 소설인지 수필, 시를 쓰다가 수필을 쓰기도 하고 수필 쓰기다가 소설을 쓰기도 하고 요즘에 그래요. 학자들이 그러지 않으면 책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음악 분야도 고유한 영역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교회 음악조차도 세속 음악과 전통적인 교회 음악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저거는 어디서 불렀던 유행가 가사하고 비슷하네 이런 생각들을 들 수 있는 가사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전통적인 교회 음악이 아니라 세상적인 음악들, 옷 입고 다니는 의상 분야도 그래요. 한국의 테레비를 보시면 그런 거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국어학자들이 없습니다. 한국에 요즘 한국의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앞에 말은 한국말, 뒤에 말은 영어예요. 그 저게 무슨 말인가 보면, 그리고 우리는 풀이란 F-U-L-L 그런 풀 이렇게 F자를 이렇게 발음하는데 한국은 풀이라고 그래 그냥. 그럼 저게 수영장을 풀, P-O-R인지 P-O-L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발음을 하는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알아들어요 그런 말을.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
한국 연속극을 보고 한국의 광고를 한번 보세요. 한국어 국어학자들이 한국에 없답니다. 옛날에 한갑수 씨가 살아있을 때 한갑수 씨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없대요. 한국에 국어가 필요 없어요. 한국말이 필요 없어. 다 미국화되고 뭐 짬뽕이 되고 불란서말하고 막. 그러니까 한 구별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옷 입는 것도 보세요. 요즘에는 그런 거 제외하는 분도 안 계신데 남자분들 요즘에 한국, 미국의 흑인 애들 보면 엉덩이에다 그냥 바지 걸치고 다니잖아요. 그거 많아요. 그게 옛날에는 이상해 보이는데 지금은 뭐 당연히 이렇게 입는 세상이 돼버리구만. 웃돌이는 이게 신발을 신었는데 슬리퍼 신기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뭐 그냥 운동화 찌그려 신기도 하고. 종교 분야에서는 로마의 혼합주의 정책과 비슷한 현상들이 종교 안에 막 나타나. 이 종교 저 종교 따지지 말고 좋은 점만 빠져가지고 퀼트 릴리전 맞춤 종교를 우리가 만들어가자. 이런 세상이 오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종 혼합의 현상은 남녀의 구별을 사라지게 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 뒤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머리 헤어스타일이 이 뭐 헤어스타일이 남자나 여자, 여자가 남자 똑같아요 이제는. 그 다음에 의상의 구별이 무의미해졌어요. 남자 의상, 여성. 남성의 여성화 현상과 여성의 남성화 현상으로 성경적 결혼관이 무너져버렸고 자유주의 법률의 후원으로 레즈비언과 게이들이 남자 안에 여자 남편 막 돌아다니. 이러한 일곱 가지 우리 후기주의, 후기 현대주의 특징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역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설교자들이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컨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우리가 사역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후기 현대주의를 살아가는 부모된 성도들로서 부모된 사역자들로서 또 교회의 사역자들로서 설교자들의 삶이라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자. 두 번째로는 역사적 성경적 역사관, 수직사관을 하나님께서 시작이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다가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류 역사가 끝난다. 이게 수직사관이에요. 이런 역사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역사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가리켜야 된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일지라도 빛나는 법이거든요.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계시하셨어요. 희망의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오고 있음을 우리가 꿈꾸면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허락해 주신 최선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준비한 교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귀한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아서 삶의 현장과 목회 현장에 잘 적응해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